지금 그 외국 분들이 5분이 오시고 저와 10년 전부터 잘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밑부분의 활자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외국분들 5분이 자기 나름대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인건비 때문에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외국인들 5명이서 사장님도 안 계시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팔아서 자기들끼리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 아랫부분에 지금 활대들이 내려져 와 있습니다. 이제 활대를 다 뽑고 위에 있는 그 막대들을 다시 다 뽑아내서 닫힌 쪽편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일해주시는 분들에게 사실 감사함을 표합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겠지만 사장님도 계시지 않는데도 묵묵하게 일해주시는 모습이 사실 제 눈에도 세상 떨어져 보입니다. 그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묵묵하게 일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팀워크로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일을 맡아서 이제 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로로 실려져 있는 날씨를 여기도 또한 가로로 실려진 바이크로 가로로 있습니다. 지금 정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맛있는 음식입니다. 네. 식사를 하고 잠깐 쉬는 모습들이 잠시 보시면 아래 무릎을 잠시 5층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파이프를 이렇게 편으로 정리를 합니다. 불씨 초를 짜서 이렇게 들어와서 파이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파이프 뽑은 것은 거의 내가 그랬던 마음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귀가하였습니다. 내일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장을 소개하고자 촬영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워진 것, 이것은 32mm짜리 파이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32mm짜리를 깎기 위해서 깎고 있습니다. 몇 명이 망치러 갔지만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스 프라이어 가지고 물어놓고 그 부분을 다시 드릴로 쏘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바르는 그라인더 모습입니다. 파이프를 자르는 그라인더입니다. 조금 전에 32mm짜리 구멍을 만들었는데 파이프를 끼우고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32mm짜리 끼우기 위해서 파이프를 아래기도 해서 뽑아내고 다시 32mm짜리 파이프를 끼우는 것입니다. 32mm짜리를 뽑기 위해서 구멍을 만드는데 잘 안 들어가니까 약간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파이프를 끼우는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48mm짜리에다가 엔트를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크 프라이어로 묶어서 여기를 그릴로 꿰는 것 같습니다. 잘하네. 이렇게 그릴로 이 스팀 크기를 48mm에 맞는 포인트입니다. 바이크 프라이어로 이렇게 그릴로 쪼아서 방송을 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가는 팔대를 꽂기 위하여 이렇게 높이를 일정하게 선을 긋고 그에 따라서 여기다가 팔대를 꽂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가지고 도는 것 같습니다.
나오니 그냥 냉이 스프가 넣을 수 있는 얘 있게 왜 이러냐 나는 한 입은 어우 이게 그럼 그것도 간 겨우에 응? 몰라 싸우리 그니 봐 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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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측정을 맞추기 위하여 몇 번을 32mm 그 파이프를 박는 거를 손수 만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석사 같은 데 가면 이거를 뾰족하게 갈아줘요. 예. 여기다가 이제 빡빡하게 끼워서 용접을 합니다. 용접해서 미리 갈았구나? 예, 갈은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티가 안 나는데. 티가 안 나는구나. 네, 예. 그래서, 야, 이거 티가 안 나는데? 예, 이게 만약에 그냥 이 수도관, 아무리 수도관 파이프라도 때리면 찌그러지게끔 돼 있어요. 얘도 뭐, 어쨌든 간에 주물도 살짝 치고 찌그러지잖아요. 저희가 정말 목숨을 쓴 건데. 그 주물로 해서, 그 성형해서 만들어서 용접해서 깎아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강철이죠. 아, 강철이에요, 강철로. 자, 이게 무게가 있어야 이렇게 때리면서. 강철로. 내가 임의적으로 심혈 조절을 드리고 이거는 때리니까. 네. 붙여서 같이 이 파이프에다 붙여놓고 주물로 막. 무거워야 내려가, 네. 내가 이렇게 들었다. 최대한 무거워서. 네. 아니, 그렇죠. 아, 그 손자루를? 예, 예, 손자루로 이렇게 가는데, 태구가 더 나아요. 어우, 막, 지금 막, 옛날 막. 그럼 요거는 수도관으로 만드는 거고, 그죠? 저희 하우스 파이프보다 방수가 훨씬 강하고, 또 강하고. 이 수도관 파이프. 예. 그럼 이게 혹시 주문해서 만드는 곳은 솔직히 이게 어디예요? 옥천? 예, 옥천. 옥천에 그럼 그 공장? 예, 그렇죠. 이제 공업사 같은. 예, 공업사에서. 보통 만들면 이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거? 10만원? 10만원? 이제 혼자 지금 이제 연장을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하나씩 갖고 있어요. 파이프를 자르는 이 제품입니다. 앞부분이 사실 여러 효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닐 하우스를 한동안 씌웠습니다. 방구를 지금 보면 중간에도 이렇게 설비를 꽂아서 이렇게 방구를 안녕! 이렇게 올리네. 이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비닐이가 상처가 안 나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비닐을 이용하여 대용으로 모은다 합니다. 이 비닐은 특수용으로 제작된 것이라서 가장 필기라고 합니다. 비닐을 가지고 여덕을 금액수보다 내가 훨씬 싸게 먹고요. 아니 이거 약속을 그렇게 안 하면 희한하게 약속을 해. 아니 근데 한 3일이면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럼 또 기대가 가잖아 또 온다니까. 내가 왔어도 진짜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정리하는 게 거의 부족했습니다. 다시 일일이 나사 풀소를 하고 또 와서 간단하게 녹음을 합니다. 문짝입니다. 문짝에 이미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수리하면서 간단하게 다시 나사 풀소를 녹음합니다. 그대로 다 간단하게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어떤 것이 여기 있어라고 날씨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지금 한국도 안 가는 거야. 한국도 10시 되는 거야. 꺼내다가 내서 한국도 연락 왔는데 거야. 아니 지금 10시쯤 넘어가지 않을 거. 아유 안 넘어가지 이거. 오늘 일을 하면서 비닐에다가 열매를 해서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겠지만 사정이 두 개를 잡은 거 있고 중방은 풀로 했는데 위에 열려도 열매가 떨어지니까 장고 맞아, 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은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까 코트랑 풍경 밑에도 이렇게 풍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뽑아내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리다가 작업을 해서 파이프를 돌려서 어느 정도 잡고 흔들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다시 잠그고 또 와서 땅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도록 한 바퀴 두 바퀴 돌린 다음에 마이크에다 땅에다 대고 다시 위로 쳐받아서 올리다가 돌리고 돌리고 다시 돌리고 땅에다 대고 땡기고 다시 들어 올리고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48mm 파이프를 이런 방식으로 뽑아냅니다. 쪼아주고 풀린 것 같으면 다시 풀러서 밑으로 쪼아서 다시 잡아 돌립니다. 위로 뽑아 올리고 올리고 자, 올라왔습니다. 자, 한 2분 3분 하면 48mm 파이프가 하나가 그냥 다 아시겠죠? 이 파이프 뽑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48mm 파이프를 잡고 두 섭은 흔들어서
저 녹을 떨어지게 한 다음 다시 회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뽑아냅니다. 자, 네,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 올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풀어냅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자, 이렇게 뽑아냅니다. 한 분당 올립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와 같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출심을 받은 부분, 출심을 자르고 나서 다시 뽑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체기를 하고 드릴로 하고 다시 이거를 와이프를 몇 번 흔들어서 회전 다음에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땅에서 떨어져 털어 올립니다. 몇 번을 쳐 올리면 빠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드릴로 풀러서 다시 밑으로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쳐들어 줍니다. 그럼 뽑았습니다. 굿.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바 발프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이 클립을 가지고 묶고 드릴로 세우고 그 다음에 묶은 상태에서 좌우로 2회, 3회 회전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로 올리면 됩니다. 2회, 3회 회전시킨 다음에 스터로 올리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나사를 풀러서 그 아랫부분으로 내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좁은 상태에서 다시 들어 올리면 끝입니다. 끝! 아, 끝! 끝! 자, 이렇게 아시파 고정 조인트를 땅 아랫부분에다가 좌회전, 우회전, 와이프를 돌리면 땅에 묻어있는 녹이 빠져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번 더 돌려서 다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쉽게 당겨서 그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다시 쪼옵니다. 쪼고 나서 다시 들어 올리면 끝입니다. 아이, 야. 좌우로 회전을 시킨다. 안 들어가죠. 안 풀어져요. 땅에 녹이 너무나 많이 물고 있어서 잘 빠져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닦인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들어 올립니다. 그래도 잘 안 빠집니다.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녹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풀러서 밑으로 내리고 밑으로 더 내려서 다시 쪼아서 좌우로 한번 더 돌려줍니다.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밑부분을 보시면 녹이 꽉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인트를 씁니다. 끝. 아, 이렇게 자릅니다. 안쪽에 충분한 기간을 자르고, 그 다음에 녹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쪼우고 있는 일각으로 합니다. 귓결로입니다. 뽑아내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두 분이 더 이렇게 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을 채우고 밑을 채워서 다시 쪼우고 쪼은 상태에서 서로 올리면 깨집니다. 한 사람은 약간 흔들어주고 이렇게 쪼아 1도로 하겠습니다. 금방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잡고 약간 흔들어준 상태에서 다시 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로 흔들고 빼올리면 됩니다. 10파서 15파서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은 잡고 흔들고 한 사람은 다시 끼고 끝났습니다. 8초, 9초, 10초입니다. 흔들고 몇 번 흔들다가 지금 흔들어 놓고 다시 조인트를 잠그니다. 조인트를 잠그는데 지금 몇 부분이 지금 끌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15초, 18초. 아, 잘 안 나올 거예요, 여기는. 23초. 오! 맞죠? 오! 아, 그만. 예. 녹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30초. 32초. 1분이 안 돼. 34초. 30.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흔들어 줍니다. 한 분을 앉아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리고 바위 방향을 가지고 여기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1초 20초 만에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파이프를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녹이 흐르는 것을 어느 정도 떨어지게끔 하고 한 분은 다시 조인트를 쪼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쪼아주고 나서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바로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쪼아줍니다. 바로 흔들어줍니다. 저래 많은 이렇게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위로 이쪽을 제끼고 반대쪽도 제끼고 다시 끌어내고 빼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가위로 이쪽에 대고 누르고 반대로 다시 끌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꼴을 세집니다. 예, 예.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로 제끼고 이렇게 다시 반대로 제끼고 그리고 네. 식사를 마치고는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우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매서 이렇게도 쉬고 계십니다. 이렇게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32mm 사이즈는 이렇게 깎고 흔들어서 뽑아냅니다. 그 길이도 채워놨던 것을 다 잘라서 빼줍니다. 하우스파이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고정했던 출심을 뽑아내는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넘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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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뭐 이거 거기 저 알아. 네. 기기 때문에 어버입니다. 엄청 세겁니다. 1m 이상도 그대로 뽑아 올립니다. 자, 망치로 몇 번 두들기고 해서 쏙 내려야 될 크램프를 가지고 다시 조아줍니다. 두 사람이 함께 조아주겠습니다. 망치 지지대를 가지고 다시 함께 눕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두 사람이 함께 지지대로 들어오십니다. 자,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야, 지금 마망치 다 망가진다. 하나, 둘, 지지하면서 뽑아내는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램프를 갖다 대고 턱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 가루를 씹어놓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드릴로 놓아줍니다. 네, 드릴로 놓아줍니다. 좋아요. 클램프와 지지대를 함께 고정할 수 있는 것을 넣고 이렇게 쏘아줍니다. 쏘아주고 나서는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올립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1m짜리 이상은 또 쉽게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면장 와르. 네. 거기 다 분해하는 거예요? 어? 네. 네. 아. 램프를 끄고 그 사이에 함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분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그 둘이서 함께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1m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쉽게 뽑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릴로 불러냅니다. 표시하는 것을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약간 기울어진 것 쪽아. 가로로 되어 있던 지지대는 지간이 다 철거가 다 됐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나무를 싣게 할 부분만 마이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옆으로 된 밑으로 깔려 있는 이것들만 제거하고 하면 이제 거의 마지막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장고를 사실 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제는 거의 1단계의 정리는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사다를 심으려고 6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그 비가림되어 있던 것을 다 뜯어내고, 그래서 현재 사과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현재 심어져 있는 아로니아 묘목을 캐내고, 그 다음 이쪽은 그 창고를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쪽은 창고를 지어서 다음 그 이런저런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섯 골의 사과나무 묘목을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줄 그 세 줄은 아리수를 심고, 뒷줄 세 줄은 부사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 미야비 부사로 해서 N9 묘목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은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이 아로니아 뿌리를 캐서 제거를 하고, 이 부분 로타리를 하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틀 동안 이 작업을 해서 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또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